네가 물어볼 수 있냐고 찾아봐. 아니 몇 종이냐고. 아 조용히 해. 아니 몇 종인지 알려주면 안 돼? 어. 아니 몇 종인지 알려주라고 그냥. 마늘은 6쪽. 네? 6종 마늘. 조용히 하라고. 아니 몇 종인지 알아. 아니 구강 정기장이라고. 그냥 몇 종이냐고. 구강 정기장이라고. 구강 정기장 맨 첫 쪽. 그게 어디냐. 앞에 목차 보면 있어. 그래 목차. 아니 나 알려줬어. 자 알려줬어. 지난 시간에 자 우리 몇 종이냐고 그냥 알려줬어. 전화의 종류까지 얘기했었죠. 네. 자 전화의 종류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자 전화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플러스 전화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화라고 하는 것은 네가 찾아봐. 아니 지난번에 배운 데 바로 뒤에 하던 건데 왜 그래? 그냥 알려주는 게 어렵냐고. 앞에 너 안 알려주는 것도 무슨 신고야. 지금 너가 더 이상한 거 알아? 아니 그냥 넘기면 바로 있어. 왜 그래? 근데 맨 앞은 아니잖아. 우리가 하는 부분이 지금 맨 앞부터 한 장씩 넘길 거지? 아니 아니 아까 넘겼는데 자꾸 안 넘겨. 못잡아 못잡아. 자 말 같은 걸 갖고 짜증내야지. 자 전하라는 것은 자 전하라는 것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자 이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은 물질이 전자를 잃어서 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자 그리고 자 마이너스 전하인 것은 전자를 얻어서 띠게 되는 전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찰 과정을 통해서는 전하가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 전하량 보존 법칙. 구강이지 말아야 머리 좀. 구강 전기장.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자 잃어버린 전화와 얻은 전화가 항상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 물질이 잃어버린 전화, 변화된 전화량과 또 다른 물질의 변화된 전화량을 합을 구해보니까 항상 0이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볼까?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크기가 같은 두 개의 금속 공이 있는데 자 이쪽 공에 플러스 4쿨롬이 있었고 이쪽에 플러스 2쿨롬이 있었다라고 해. 두 녀석을 접촉을 시켜요. 자, 두 녀석을 접촉시켰다가 다시 떨어뜨려 놓지. 다시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길까? 이 두 녀석이 도체 하나로 접촉시켜서 들어가게 되면 전체 전하량이 얼마가 돼? 4 더하기 2쿨롬이 되니까 전체 얼마? 6쿨롬이 된다라고 해. 똑같은 크기로 다시 나뉘니까 얘는 어떻게 돼버리니? 플러스 3쿨롬과 플러스 3쿨롬으로 나뉘게 된대. 또 다른 예를 보면 얘는 플러스 4쿨롬이고 얘는 마이너스 2쿨롬이야. 그럼 나눴을 때 얼마가 돼버리지? 플러스 1쿨롬, 플러스 1쿨롬씩 나눠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전하량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력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력이라는 것은 쿨롱 법칙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정의하는 힘이라고 해요. 자, 먼저 정의를 먼저 내려주고, 자, 이 전기력에 관한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것을 전기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전기력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종류가 있지? 인력. 인력이라는 힘이 있다라고 해. 얘는 다른 종류의 전압끼리 서로 당기는 힘이야. 이런 힘을 인력이다라고 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나지. 이렇게 이렇게 서로를 당긴데 이 두 힘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할 거야.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앞에 게 뒤에 걸 당기면 뒤에 것도 앞에 걸 당기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청력이 있어. 청력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이야. 자,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플러스 플러스인 녀석과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녀석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지? 밀어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당기고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이런 힘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자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이 전기력을 지배하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다? 쿨롱 법칙이다. 자, 쿨롱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쿨롱 법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하를 띤 물체들 사이에는 전하량의 곱에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이 법칙을 우리는 쿨롱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쿨롱 법칙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 힘은 이렇게 표현해. 이쪽에 있는 전하의 전하량을 Q1이다 라고 하고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이쪽의 전하량이 Q2래. 그리고 이 사이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R이라고 해. 이와 같이 얘기했을 때 얘가 같은 종류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이런 힘이 나타나고 다른 종류면 서로가 당기는 힘이 나타나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힘의 크기가 모두 어때야 돼? 같은 크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힘의 크기 F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다. 비례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다 라고 얘기하지. 누구하고 많이 닮지 않았니? 누구하고 많이 닮지 않았어? 응? 누구하고 많이 닮지 않았어? 누구하고 비슷하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어? 누구하고 닮았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K를 G로 어? R제곱분의 라지 M의 그게 뭐지? 아, 그게 모르죠. 그 그게 뭐지? 잘 생각해봐. 만유인력. 만유인력이지. 똑같은 형태잖아. 어? 우리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두 입자 간에 작용한 힘들은 대부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갖고 두 요소들의 곱에 비례하는 이런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해. 오케이? 어? 만유력에서 G를 누가 측정했지? 말로만 해줬었던 분이 있는데. 말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G를 누가 측정한? 어, 실험실에서 측정한 분이 계셔. 영국분이야. 뉴턴이 죽은 다음에 측정했어. 캐번디시라는 분이거든. 어? 캐번디시 얘기했을 텐데 이분의 아버지 쪽으로 쭉 올라가면 왕의 아들이 있고 엄마 쪽으로 쭉 올라가도 왕의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공작 집안이야. 공작 집안이니까 뭐가 많아? 돈이 많지. 그래서 실험실에서 측정을 할 수 있었던 게 돈이 많아서. 그분이 이것도 측정했어. 같은 형태의 실험 장치 갖고 이것도 측정했어. 대단한 분이지. 어? 역시 돈이 최고인가 봐. 근대 화학의 아버지가 누구지? 화학의 아버지. 어. 근대 화학의 아버지가 있어. 근대 화학의 아버지. 어. 산소를 산소라고 명칭한 분이 있어. 프랑스 분이야. 뭐라요? 프랑스는 데카르트가 만든 거야. 아, 근데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돼요? 화학의 근대 화학의 아버지야. 네, 근데 화학 힌트를 좀 주세요. 굉장히 유명해. 근데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돼요? 무지무지 유명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화학자였나? 응. 근데 힌트를 좀 주시면 안 돼요? 어? 마리 퀴리. 퀴리는 현대로 넘어올 때고. 그럼 다 알아. 초성 앞글자 초성. 다섯 글자 이름. 아인슈타인. 아 똑같은 거 맞는데. 아인슈타인 맞는 거 같은데. 아인슈타인이 이게 화학의 아버지냐? 근데 아인슈타인은 물리야. 현대 물리를 한 분인데. 맨델리에프. 아 그럼 제발요. 아 진짜 빨리 힌트를 살짝만 주세요. 진짜 맨델리에프 아버지라고 기억해. 아 진짜 첫 글자 초성. 화학 맨 앞에 나오는 분이야. 네? 이분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돌턴이야.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 기다려보세요. 다 알려주지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데이비전. 그 이전 분이야. 아니 데이비전. 그 이전 분이라고. 그 전분. 그래서 화학 맨 앞쪽에 나와 되게. 유명해요? 무지 유명하지? 저희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어. 기다려보세요. 진짜 기다려보세요. 다 알려주지 마시고 아, 앞글자만 힌트 주세요. 힌트? 위접시조. 다 기다려보세요. 위접시조? 응. 이름이 위접시조인가? 위접시조를 만들어낸 사람이나 연구한 사람이나 위접시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접시조. 위접시조는 떠오르는 게 그냥 이쯤 되면 알려주시죠. 아니, 아니, 그 앞글자 초성 알려주세요. 아, 책이 맨 앞쪽에 나온다니까. 이분이 빠지고는 근대 화학을 얘기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아, 잠시만요. 진짜 맨델리에프. 라부아지? 라부아지지. 라부아지. 맞아요. 고온 고압에서. 그리고 다시 연소를 시켰더니 물이 나오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분이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을 찾았죠. 그 물을 산소랑 수소로 분리한 거. 그렇지. 원래 그 전까지는 그 세상이 물. 원래는 프리스틀리나 보일이라는 분이 보일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은 뜨거운 주철관에다가 물을 통과시켜 갖고 산소를 얻어냈고, 그분 수소를 얻어냈나? 그 다음에 프리스틀리라는 분이 산화수은으로부터 산소를 얻어냈거든. 그 산소를 산소라고 명한 분이야. 물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산소다라는 걸 밝혀낸 분이지.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세금징수원이야. 아, 세금건? 아버지가 법률가야. 그때 당시에는 법률가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지. 이분도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법률가야. 변호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과학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공부했는데 이분이 세금징수원이 된 이유도 바로 돈을 얻기 위해서. 뭐 하려고? 화학 실험을 하려고. 이분이 엄청나게 부자다 보니까 실험 장비를 좋은 걸 쓸 수 있잖아. 좋은 걸 만들어 쓸 수 있지. 그래서 정밀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다. 책이 똑똑한 거 아니야? 아니, 저 책에서 안 찾았어요. 그래? 쓴 다섯 글자라고 앞글자만 하면 당연히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제가 산소하니까 생각나가지고 말이야. 라부아지예요. 진짜로 책이 안 나와. 그래서 자, 이런 힘을 미도초라 좀. 자, 이런 힘을 쿨롱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전기장과 전기력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장과 전기력선. 자,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쓸 때 E라고 쓰고 얘는 방향을 가져. 방향을 가지면 기호를 어떻게 붙여주지? 머리 위에 화살표를 붙여주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벡터다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이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자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 세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얘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래.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 자, 얘는 당의 전하가, 단위 전하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1쿨롬짜리 전하를 의미해줘.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래. 이게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야. 오케이? 이게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의야. 가장 많이 쓰인 정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이게, 과학고 1학년 1학기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야. 전기장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이야기해 보자. 얘는 단위 면적을 지나. 단위 면적을 1제곱미터라고 해.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 선 속이다라고 해. 얘는 전기력선 수의 다발 수를 얘기해. 자, 이것을 전기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이 어떻게 나타내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점전하의 예를 갖고 한번 얘기해보자. 점전하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여기 점전화 어떤 전화가 있대. 중심 전화를 우리는 라지 Q라고 하자. 라지 Q라고 하고 이 라지 Q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이쪽에 플러스 1플룸짜리를 갖다 놨대. 그러면 쿨롱 법칙에서 이 전화가 받는 힘은 어떤 힘을 받지? 이 힘은 얼마를 받지?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플러스 1플룸이라고 쓸 수 있대. 그치? 맞아요? 자, 이때 1플룸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불러주게 돼. 이거 없잖아. 그치? 1이니까. R제곱분의 KQ가 바로 전기장이란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2쿨룸짜리에게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볼까? 그럼 2쿨룸짜리에 작용하면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플러스 2쿨룸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지? 2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2라고 쓸 수 있어. 3쿨룸짜리에게 작용한 힘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연장하면? 뭐라고 쓸 수 있지? 3플룸에 작용 3, 2가 되겠지. 똔똔똔. 그러면 Q플룸에게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 Q2. Q2가 된다라고 해. 오케이? 같은 위치에서는 전화와 상관없이 항상 전기장이 어떻게 나타나?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 그래서 이때 전기장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서 씁니다. 자, 전기장 E라는 것은 Q분의 F이다. 그리고 벡터인데 방향을 갖는데 얘는 힘의 방향과 같아. 즉, 플러스 1쿨룸이 받는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단위는 어떤 단위 쓸 수 있을까?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 전하량의 단위는 뭐지? 지난 시간에 기본 전하량까지 했었잖아. 전하량에 간 단위는 쿨롱. 그래서 이렇게 써서 나타내준다라고 해. 또는 너 NC 다이노스 팬이야? 아니요. 너는 스기야? 네. 인천 사람이니까 스기요. 옛날엔 스기였는데 요즘은 스그지. SG 쓱쓱권. 여기서 운동하는 애들 이름이 뭔지 알아? 쓱새끼들. 엔치가 뭐예요? NC라고? NC 다이노스가 그쵸. 야구팀 이름이야. 프로야구팀. 자, 그러면 자, 창원이니 NC가? 네? 창원이니? 뭐 창원이냐고 NC가. 본거지가 창원이냐고. 아, 그걸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F라는 값은 뭐가 돼? 얘는 똑같이 Q2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1쿨룸인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다. 자,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자, 전기장의 세기는 자, 뭐가 됩니까? 플러스 1쿨룸의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야. 그래서 이것을 전기장의 단위라 자, 세기라고 하고 단위는 어떤 단위 쓰고 있대?
뉴턴퍼 플룸이란 단위 쓰고 나중에는 볼트퍼 미터라는 단위로도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해. 볼트퍼 미터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의 자,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대.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은 자, 이렇게 표현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얘네들이 무슨 형태를 갖고 있어? 부대칭 형태를 갖고 있지. 맞아요? 네. 부대칭 형태를 갖기 때문에 같은 반지름에서는 항상 전기장이 어때? 같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장 세기는 점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전기장은 어떻게? 자, 한 중심에서 방사 형태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자, 이런 전기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전하 주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지? 특정한 같은 거리 갖고 있다면 모여드는 방향으로 방사 대칭형으로 전기장을 이렇게 갖게 된대. 오케이?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역시 급격히 감소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급격히 감소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전기장의 모습이다. 자, 이런 전기장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자, 이 전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렸다라고 하는데 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 거를 뭐라고 합니까?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전기력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화학생명 숙제는 없니? 네, 오늘은 없어. 좋겠다. 숙제 뽑아다 숙제 줄까? 응? 내주자 하면 내주지. 자, 그러면 전기력선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얘는 전기장의 모양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가시화시켰다는 게 뭐야? 가시화시켰다는 게 뭐지? 볼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야. 가시광. 맞아요. 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 것을 자,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전기장 내에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이어서 나간 것을 뭐라고 해? 전기력선이라고 표현해 준다라고 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해. 플러스 전하 주위에서는 자, 조금 전에 전기력선의 모습을 가시화시켰다고 했는데 자, 전기력선 모습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놓으면 이 플러스 전하가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해 가겠지? 이것을 전기장이라고 해.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세 번째 전기장의 정의를 보면 얘는 요면을 지날 때 전기력선과 요면을 지날 때 전기력선의 숫자가 어때?
안쪽 면 1면을 지날 때 숫자, 2면을 지날 때 숫자가 어때? 같지? 전기로선의 수가 같다. 하지만 단위면적을 지나는 전기로선 수는 어떨까? 다르지? 누가 더 커? 제가요. 1이 2가. 바깥쪽. 여기 단위면적을 이렇게 잡았어. 단위면적을 이렇게 잡았대. 어? 그럼 누가 더 많아? 이쪽 게 더 많은 양이 지나가겠지. 이거 생략을 했지만. 어? 맞아요? 만약에 이 거리가 두 배만큼 차이 난다면 여기 하나가 지나가면 여기 몇 개가 지나가니? 4분의 1개가 지나가.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숫자가 나타나. 뭘 몰라? 어? 진짜 몰라?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가겠지. 어? 여기를 지나는 전기력선 숫자가 많아. 여기를 지나는 전기력선 숫자가 많아. 아, 이 저쪽은 세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뭐 세 개든 두 개든. 어쨌든 쟤보다 저기 네 개 더 많잖아. 어? 안쪽에 있는 게 더 많아. 안쪽에 더 많지. 얘는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 숫자가 전체 면을 지나는 전기력선 숫자가 같단 말이야. 하지만 이 녀석의 면적은 좁고 이 녀석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같은 면적을 지난 전기력선 수는 안쪽의 아이가 훨씬 더 많지. 뭐라고? 뒤에서 계속 쩝쩝대고. 배고픈가 보지 뭐. 아니 나 아무것도 안 먹어.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마이너스 전하는 똑같은 형태로 모여드는 형태의 전기력선이 나타나. 가시, 자, 얘는 아, 전기장을 가시화시켜서 나타난 거야. 하지 말라 그래서. 자, 그러면 얘네들은 급발진이야. 모여들어. 모여든다라고 해.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게 돼. 자, 그렇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인접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날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인접해 있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나타납니까? 얘는 플러스 전기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자, 이런 모습이 돼버려. 아시겠어요? 어,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니? 이거하고 비슷한 거?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해. 초등학교 과학에서? 어. 이게 생기는 거지? 네, 초등학교 때도 전... 이런 거 그리는 거 본, 비슷한 거 본 적 있지 않아? 아, 맞아. 전율. 과학이에요? 물리예요, 화학이에요? 생각해야지. 거기에선 좀. 알지, 대충 어느 정도 그 거기에. 물리잖아. 물리예요. 뭐, 물리가 있었나? 좀. 이거 반사. 물리 직접적으로. 힌트. 철가루. 그거 아는 건데. 안 했을 리가 없어. 과학실에도 실험 장비가 있어. 장치가 있어. 몇 시간 짜리?
어? 빠진 적이 없어 얘는. 조선시대부터 연태까지 쭉 가르치는 내용이야. 진짜 없는데? 너가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철가루. 기본적인 거. 가속주의에 놓으면 철가루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관했어, 진짜. 그때는 자기장의 모습이잖아. 아 진짜, 진짜. 아니야. 교과 과정에 빠진 적이 없어. 이게 보통 3학년 때쯤에 배워. 3학년 때요? 3학년 또는 4학년 때. 아니 진짜 안 했어. 동생 교과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데 얘는 뭐 갖고 실험하냐면 똑같이 보여줘. 얘는 뭐 갖고 해주냐면 뒤쪽에 좀 배우게 될 데 있긴 한데 어? 식물의 씨앗 갖고 잔디씨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줘. 잔디씨가 있어? 어. 기름을 갖다 놓고 잔디씨를 부어줘. 그 다음에 자, 이 위에다가 전극을 그 기름에다 푹 담가. 전극을 담그게 되면 전극이 이런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 잔디씨가 배열이 돼. 되게 신기한데 돼. 철가루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가끔 그게 과학 잡지나 또는 과학 백과사전 같은 데 그림으로 활용되지고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나타났대.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볼까? 어,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 경우를 볼까?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갖게 돼.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 아니, 앞에서 자꾸 뒤돌아보고 막 얘기하는 하지 마. 나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뭔가 안 했어 아니야? 너네 둘이 또 자꾸 그러면은 실장님한테 가서 상담받고 오라고 할 거야. 현우하고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서로 말하지 마.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지금도 하지 마. 너도 뒤져 쳐다보지 마. 자, 그래서 극이 이렇게 다른 전극이 있게 되면 자, 이 전극들은 서로 이런 모양이 돼.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어이구, 잘못했다. 어, 다 나가는 거지, 맞아.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면 화살표의 방향 어이씨, 왜 들어오는 걸로 그렸지, 여기? 어휴, 미쳤나 봐. 나가는 모습이야, 이거. 플러스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얘가 들어오는 방향에 화살표의 방향만 달라지게 될 거야. 책에 그림으로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전기력선의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책 얘기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전하량이 같은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를 때 플러스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전기력선 수가 같다라고 하는데 전기력선 수는요, 수는 전하량에 비례한대. 전하량이 많을수록 전기력선은 더 커진,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해. 전하량이 두 배가 되면 전기력선은 몇 배가 돼? 쭈쭈쭈 소리 내지 말라 그랬지? 네? 너 그러면서 너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야, 지금. 아니야, 쭈쭈 소리를 했어, 너 봐. 아니, 방금 맞다. 하지 마, 어?
그리고 친구들이 짜증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응? 네가 먼저 쭈쭈 소리 자꾸 하니까 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니야. 응? 맨 처음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그럼 누가 있어 중간에? 내가 쭈쭈 하는 걸 봤는데 계속 뭘. 아, 맞아요. 근데 아까 진짜 아니라고요. 그래, 친구들한테 짜증 부리지 마. 아니, 먼저 짜증 내죠. 친구들이 아니, 짜증 받아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야. 서로 존중해줘야지. 그럼 왜 저한테 그러세요? 네가 존중받으려면 너가 잘해야지. 어? 근데 선생님 평소에 볼 때 너가 더 많이 찝쩍거리는데 어떡하지?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자꾸 아무 근거 없이 자꾸 얘는 살만 보여줘. 아무 근거 없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는 행동이 그래. 너 매사 애들한테 찝쩍찝쩍하면서 뭐라고 하잖아. 거의 없기는. 내가 볼 땐 네가 수업 중에 계속 먼저 시작하는데. 뭘 시작했는데? 애들한테 자꾸 말 걸고 말 시키고. 말 요즘 안 걸잖아요. 말 걸 사람도 없어요. 얌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떠들고 자꾸. 얌전하게 하는 게 지금 행동이 아니잖아. 수업할 때 거의 안 떠들어, 얘들. 저도 떠들 사람이 없어요, 이제. 너 혼자라도 잘 떠들어. 계속 말 시키잖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시간 한 번도 말 안 시켰다니까요? 인규한테 먼저. 내가 들은 소리는 뭐야, 다? 무슨 말을 시켰는데? 영상 가서 봐. 친구들 관계는 서로 존중해주고, 어? 서로 들어주고 해야지. 왜 자꾸 짜증내는 목소리를 내? 아니, 어? 지금 너 목소리 지금 너 짜증이 배 있어 지금. 아니 서로 해야지. 얘네가 먼저 짜증 냈다고 영상을 봐도. 시작하는 건 얘네라니까요. 너가 먼저 시작했어?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저거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거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시려고 할 때 유담이가 계속 저한테 이래가지고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한테 찝찝거리는 거래요. 뭔 소리야. 그리고 아까 전에요. 제가 뭐지? 제가 저거 안쪽, 저 안쪽에 있는 게 더 크다 이렇게 했더니 아 너도 몰랐잖아 이러면서 아니 알았어. 에휴. 그럼 다미가 한 건 맞아. 그런 척하라. 했잖아. 친구 관계는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야. 어? 함부로 대하는 관계 아니야. 마찬가지야, 인규도. 너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인규도 마찬가지고, 현우도 마찬가지야. 친구들은 존중해줘야 돼, 서로. 함부로 대하는 게 친구가 아니야. 아니, 그럼 저한테 계속 좋아한다고 막 계속 오는 거. 너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 마, 너도. 아니, 핑계 대지 마. 내가 그 소리 무지 많이 들었어. 수업 중에. 아니, 왜 제가 하는 건 핑계고 얘가 하는 건. 내가 봤으니까 그러지. 한두 번이야?
왜 쌤은 안 줬지? 쌤도 김치볶음 막 좋아해요? 아 그럼 말해서 뭐해? 자 그러면 자 도체에서의 정전기도를 이용한 장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검전기라는 장치를 얘기해보자. 이 검전기가 과학고 입학시험이나 영재학교 입학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주제야. 자, 이 검전기는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야. 검전기야. 자, 얘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위에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막대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절연시키는 고무나 또는 코르크로 된 마개에 꽂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병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병 이름은 무슨 병이라고 하면 좋을까? 검전기 병이야. 귀찮으니까 플라스크를 쓰는데 검전기 병을 많이 쓰게 돼요. 자, 이 검전기 병 안쪽으로 금속막대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고 이쪽에 아주 크느다란 얇은 이런 금속판으로 금속박이라고 표현하지 금속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를 뭐라고? 금속판. 얘는 금속막대. 자, 그리고 얘가 금속박이야. 금박이라는 말 쓰잖아. 금박. 금을 굉장히 얇게 펴놓은 것. 원래 처음에 검정기 만든 사람들은 진짜 금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얘를 이 부분을 골드 립이라고 썼어. 립. 립. 립이면 뭐야? 입술. 아, 입술 말고? 골드 립? 아, 그 립바베큐. 입, 입새. 어?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비슷하다. 지금 너가 얘기한 립이 입술이고, 얘는 립. 아, 어, 립. 립의, 어, 립의 복수형이 뭐지? 립스. 자, 어? 이거 F다, F. 어, P니 F니? F일 거야. F라서 복수형이 될 때 끝이 F로 끝나면 V로 바꾸고 ES 붙여주지. 그래서 골드립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실제 금을 썼어요. 자, 그러면 얘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 작동 원리를 한번 보자.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은,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자, 병은 앞으로 빼고 그릴게. 귀찮아서. 자, 여기, 자, 금속과 검전기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를 갖다 놔보기로 했어. 플러스로 대전된 막대를 갖다 놨어. 그러면 이 금속이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모여들겠지. 모여들면 이쪽이 플러스만 남겠네. 근데 이게 두 장으로 돼 있거든. 어떻게 되지? 벌어지겠지. 청력이 작용해서 얘가 벌어지는 일이 생겨. 현우가 상금 타더니 똑똑해졌구나. 가진 자의 여유.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잘하게 돼.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인균 자꾸 방귀 끼는 것 같아. 어디선가 뽕뽕뽕 소리가 나는데 계속? 현우가 그런 거야?
아, 현우가 그랬구나.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데 소리가 이쪽에서 나는 것 같이 보여. 그리고 인규가 움직이고 있었어.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어? 숟가락도 같이 쓰는 거야, 둘이? 얘 그냥 먹어요, 이게. 눈 닫자, 모기가 들어오나 봐. 아, 모기 좀 잡아, 아, 저거 근데. 네 바로 옆에 있는 게 모기 있다. 네. 너네들이 후덕지근하구나. 지금 온도를 25도에다 맞춰놨네, 누가? 일부 온나 봐. 에어컨은 높은 온도 맞추면은요, 오히려 더 건강에 나빠요. 왜 나쁘냐면, 냄새가 나빠. 걸레밭 냄새 나잖아. 그래서 차라리 껐다 켰다를 자주 하는 게 더 나아. 그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건강에도 중요해. 전기세가 중요해. 전기세. 선생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발전 방식이 뭔지 알아? 이게요? 사람? 자전거? 공무원들 다 그냥 앉아갖고 자전거 앉아갖고 앉아갖고 이거 타면서 전기 생산시켜? 어? 야 그래도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렇게 운동시키면서 하면은 전기 발전에 좀 좋은 영향은 주겠다, 그지? 어? 모여서 그지? 응? 국회의원들 할 거 없잖아. 어, 그 자식들은 지금 에어컨 빵빵 틀 거야. 어? 막 어마무시하게 돈을 주더라고. 한 달에 월급이 140만원, 아, 1,400만원 정도 되거든? 거기에다가 보좌관 9명까지 쓸 수 있대, 직원을. 9명까지 월급을 국가에서 줘.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비용하고 자동차 운용비용을 다 주더라고. 그래갖고 들리는 말로는 1년에 뭐 최대한 35까지 준대.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도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주잖아. 선생님은 한 달에 세금 500만 원, 아 1년에 세금 500만 원 넘게 내는데. 국회의원들은 체포 안 해요?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 그러면 감옥 안 가잖아.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겠지. 그 사람한테는 이제 이 세계가 무법지대인 거네. 어 지금 요즘 무법지대잖아. 국회의원 수사 받으라고 하는데 안 가고 막 개기잖아.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응? 이재명. 그래서 김남국이는 도망갔잖아. 어? 김남국이가? 이재명이 제일 잘생겼는데.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재명이 잘생겼어? 잘생겼어. 제 스타일. 근데 진짜 예전에 잘생겼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잘생겼을까? 그건 아니다. 허경영. 허경영 잘생기긴 했어. 허경영. 어? 잘생기긴 했는데 정치인은 아니잖아. 지금. 허경영 사이드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던데? 하늘궁. 예수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믿어라라는 좀 이상한 종교던데? 어? 뭐 어떤 거? 공중배 그렇게 못하는 짜고 잘 공중배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축지법을 쓴대. 그러더니 이게 축지법이야. 자기 나이가 430인데 43도 안 된 사람 같아. 나밖에보다 나아지 않아. 잘생긴 정치인. 아 오세훈 서울시장. 아 맞아요. 잘생겼지. 잘생겼지. 근데 그 사람 유튜버잖아요. 아 서울시장이라 유튜브 이런 거 못해. 홍준표? 선생님도 해. 근데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국회에서 맨날 싸우고 지랄들 났잖아. 그리고 서로 잘못했대. 지네
지네 잘못은 안 보이고 남만 잘못했다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생님 볼 땐 최악이야. 어? 박근혜 이전까지 대통령들은 어찌됐든 대통령 되면 인정하고 따랐거든. 근데 요즘은 다 대통령은 니네 대통령이지 우리 대통령 아니야 이러는 것 같아. 나라가 지금 너무 쪼개져. 근데 미국도 그런 거야, 요즘 보니까. 트럼프 때문에. 어? 미국도 극심한데,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제 붙고 나서 트럼프 추종하는 놈들이 바이든, 우리 대통령 아니냐고 막 난리 치잖아. 트럼프 싫어해요. 아, 트럼프가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어. 엄마 트럼프 좋아하는데. 응? 근데 트럼프는 좀 내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이야,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아. 너무 뭐라고 해야 되니? 상남자? 상남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군조장. 약간 미경훈 스타일? 아, 허경영 같은 스타일? 근데 돈이 너무 많은 허경영. 뉴욕에서 트럼프 빌딩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선생님 이제 조카가 트럼프가 대통령하기 직전까지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회사 생활하다가 한국에 왔거든. 근데 그 선생님 조카가 하는 말이 그래. 흑인들이 트럼프를 무지 좋아한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지가 돈 뿌리는 것도 아니거든. 돈이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 보잉 747 비행기를 전용기로 써. 대통령 되기 전부터. 거기다 트럼프 이름 써갖고 다녀. 그 다음에 트럼프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그게 또 뉴욕에 무지 많대. 부동산 업자 일종의. 마시멜로보다 돈이 많다니까. 마시멜로 먹어요. 마시멜로? 먹는 거잖아. 아니 DJ였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 친구는 5조 원 갖고 있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름이 뭐예요? 어? 지금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지방에서 건물 여러 개 갖고 건물 관리하는 친구야. 응? 뭐 막 회사 같은 거 없어요? 어? 회사 같은 건 안 해. 그러면 이름도 모르지 않아요? 제 부자 선생님. 아, 주식 가진 사람만 평가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 전 세계 다. 지금 5조론이 5조라는 것도 십몇 년 전 얘기야. 십몇 년 전. 훨씬 더 많아졌을걸? 아니, 건물이 망했을 수도 있잖아. 아, 건물은 망할 수가 없잖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생님 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농사를 무지 많이 줬어. 여기 저쪽 뭐 박촌 넘어가는 쪽 빼고 박촌 넘어가는 쪽 빼고 계양구만한 땅에다가 농사를 지셨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릴 때도 자전거 타고 집에 오거든. 아, 학교에 오거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 제발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버스 타고 다니고 싶다고. 걔네 집이 얼마나 넓냐면 그때 당시에 버스 타고 20분 동안 가야지 걔네 땅이 지나. 말이 안 돼도 사실이야. 그래서 버스가 20분 동안 지나가야지 걔네 땅을 지나. 걔네 집을 위한 버스 종류석 하나 있었단 말이야. 뭐 땡땡이네 집. 아. 근데 옛날에는 아무 때나 버스 세워주니까 상관없는데. 아동이네 집. 거기가 비포장길이야. 그래갖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얘가 땅에 지퍼거리잖아. 그래갖고 버스 타고 다니고 싶다고. 비 오는 날 흙길 오면은 등에 흙이 따다다다닥 박혀오잖아. 어? 맨날 그러고 오는 거야. 그것도 우비도 아니고 우산 쓰고도 자전거 타고. 와. 응? 뭐라고 어? 그래요? 집이 그만큼 멀어가고. 근데 그때는 걔네 집이 돈이 없을 때지, 농사 질 때니까. 근데 그 땅이 다 계양구처럼 아파트 들어가고, 어? 한 3분의 1 정도는 공단지대에 들어가고, 이래갖고 엄청난 부자가 됐지.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머리가 되게 좋으셨나 봐. 땅을 팔기 전에, 이제 시에 땅을 내놓기 전에, 개발한다니까 내놓기 전에 가서 도시계획 그 표를 봤나 봐, 그 그림을.
그래갖고 상가로 발 이제 상가로 쓸 땅을 안 파셨어. 이건 내가 가질게. 해갖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거야. 여기 계양구청 앞에 건물 쭉 있지. 7, 8층짜리 건물을 쭉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을 쭉 지은 거야. 한 10동 정도. 근데 몇 동인지 정확히 모르더라 애들도. 한 10동 정도가 된대. 그래갖고 거기다 빌딩을 졌는데 이 친구는 뭘 하냐면 아버지 땅이잖아. 이 친구는 건물 하면 건물 관리하는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필요하잖아. 그래갖고 그 회사를 차렸어. 그래갖고 그 건물들 관리를 해. 돈 많은데도 그거 해.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부자 순위는 없는데 걔, 그 친구 아버지가 충청남도에서 현금 왕이 돼. 현금 최고로 많이 갖고 있어. 그래갖고 친구들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걔네 아버지가 이제 자기네 건물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할아버지잖아. 쭉 그 비서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은행 지점장들 있지. 은행 지점장들이 막 나와서 줄 서 있대. 응? 쫙 보면은 걔 아버지 떴다 그러면은 건물마다 다 나와갖고 지점장이 나와서 있는 거야. 그 지나갈 때 인사하고 다 지나가면 들어가고. 대박 아니니?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게 현금 5조 원이야.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가갖고 야, 나 니네 예금해놓은 거 현금으로 다 갖고 와.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못 줘. 그 지역이 비상이나. 수표를 안 됩니까? 현금 갖고 와. 그러면 국민은행이 예금 지불할 수 있는 돈이 하루에 지불할 수 있는 게 규모가 있거든? 거덜나. 부도 난단 말이야. 응? 걔 아버지가 그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니? 지점장들이 나와 줄 서 있는 거야. 인천에 한 2, 3년 전에 선생님 다른 친구하고 얘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 이 친구는 매주 3억 원을 써야 된대. 그래야 본전이래. 본전.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매주 3억씩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은행 예금이 거의 다 예금해놨대. 돈을 예금해놓은 돈이 5조 원이야. 건물 빼고 5조 원이란 얘기야. 응?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지금은 더 늘었을 거야. 어마무시하게 늘었을 거야. 지금은 그 예금으로 나오는 이자가 5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율 갖고 계산하니까 대충 일주일에 2억 원이 예금 이자로 붙어. 세금 떼고 우수리 떼고 약 2억 원.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게 10동 있다 그랬지. 매주 들어오는 임대료가 1억 원 정도가 돼. 와. 매주 들어오는 1억 원. 건물 하나에, 생각해봐, 건물 하나에 약 40개 집이 들어가거든, 보통. 40개, 예,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약 40개가. 40개 들어가는데 이게 10개가 있어. 임대료가, 평균 임대료가 200만 원만 잡아도. 아니, 8. 이게 얼마니? 8. 8억이지. 와. 8억인데 이 나누면 2억. 세금 내고 뭐 하면 관리비 나고 뭐 하면 1억. 그래갖고 최소 1억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얘가 본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억씩 써야 돼. 일주일에 포르쉐 한 대씩. 근데 3억을 쓸 수가 없잖아. 3억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채씩 아파트 사는 방법밖에 없지. 아니, 미친 거 같아. 2주일, 3주만 모아서 우리 아파트 한 칸 살 수 있어. 자. 한 달 정도 돈으로 거기 집 한 채를. 그래갖고 그 정도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계속 보자. 이번에는 금속박 검정기에. 금속박 검정기에. 너네들도 그런 부자가 되려면 신기한 걸 생각하고 살라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응?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 필요에서 발명이 생긴다는 거야. 발명은 발명의 아버지.
이게 봐봐. 재미난 게 이거야.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아저씨가 있지, 할아버지가 있지, 빌 게이츠. 빌 게이츠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크 같은 사람들 있잖아. 응?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부자일 수 있었는데 부자를 안 한 사람이 있어. 이름 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WWW를 만든 사람이야. 아? 인터넷 검색할 때 우리 www. 이렇게 치잖아. 이게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그래갖고, 선생님 이전부터 인터넷을 써봤거든. 이전에 인터넷 쓸 때는 내가 주소를 다 알고 쳐야 돼. 이 IP 어드레스라는 거 아니? 135.15.1.2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 주소가, 숫자로 된 주소가 IP 어드레스야. 뭐든 다 IP 어드레스 다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거를 다 알아야 돼. 근데 선생님이 대원 다닐 때 이 IP 어드레스가 인정받은 곳이 많이 없으니까 책으로 나왔어. 전화번호부처럼. 전화번호부처럼 책으로 나왔었는데 그걸 다 쳐야 돼, 명령어를. 검색 이런 걸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원래는 리눅스라는 거 아니? 리눅스. 리눅스라는 게 있어.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그 뭐라고 해야 돼? OS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리눅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말이야, 이 아이가 뭐야?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리눅스 개발자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발명했어. 그럼 발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 특허를 내는 거지. 근데 이분은 리눅스 정신이 무료화야. 아무나 누구든 아무나 다 쓸 수 있다야. 리눅스를 만든 사람들의 정신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아무나 다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다 쓰는 거야. 이걸 만약에 특허 내갖고 사용료 받았다면, 아, 이분은 아마 머스크의 한 두 배는 부자 됐을 것 같아. 응? 생각했다는 거야, 이런 거를. 이거? 인터넷을 쉽게 연결해주는 한 방식이야. 한번 집에 가서 나무위키나 이런데 월드 와이드 웹 하면은 금세 나올 거야. 약자거든, www가. 그래서 이런 것들 발명한 분. 그 다음에 하다 못해 이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김밥 코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김밥을 싸다 보니까, 김밥을 싸서 놓으면 금세 눅눅해지잖아. 그치? 집에 가면 김에 바삭바삭 맛이 없잖아. 김밥이 원래 그렇잖아, 싸놓으니까. 그래서 이 아줌마가, 그래서 즉석김밥이 많이 유행했는데 이마트는 즉석김밥 할 수가 없잖아. 이 아줌마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김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지? 그래서 포장법을 개발한 게 삼각김밥이야. 그래서 이 아줌마가 지금 몇백억 대 부자야. 삼각김밥 포장법 갖고. 삼각김밥 뜯어보면 김하고 밥하고 따로 보관하는 거 알지? 쭉 찢어갖고 뚝 당기면은 김과 밥의 경계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 야, 선생님 옛날에 삼각김밥 처음 나왔을 때 같이 있던 교무부장 선생님이 있는데, 삼각김밥 사갖고 이제 갖고 왔는데 어떻게 드셨는지 알아? 포장지를 다 풀었어. 뭐 이렇게 해놨어? 김 따로 빼고 밥 따로 빼고 싸서 드시더라고. 삼각김밥 그대로 폈어. 아니 왜? 거기 스티커 있잖아. 스티커를 쭉 떼갖고 그대로 폈어. 그래갖고, 아, 그렇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 땡기는 거 있잖아요. 쭉 땡겨갖고 한번 해줬더니, 아, 근데 그 포장법 갖고 아줌마가 엄청 부럽단 말이야. 피로에 의해서 만든 거야. 그래갖고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진짜 인규 꿈이 있었잖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자, 머스크란 사람도 대단해. 왜 머스크가 대단한지 아니?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 스페이스X에 진짜 혁신적인 게 있어. 로켓을 발사해.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떨어져. 그 딴 데는 떨어지고 그냥 바다에 떨어져가 그냥 폐기한단 말이야. 다 부서지니까. 다시 돌아오네. 어? 근데 얘는 로켓을 바로 똑바로 세워갖고 쭉 와갖고 세워주는 이런 방식을 개발했어. 나사에서도 못했던 거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아무도 못해 현재. 그걸 성공시켰어. 진짜 내가 그거 처음 보고 박수 쳤다. 첫 실험은 실패했어. 왜 실패했는지 아니? 그 중앙에 있는 로켓이, 어? 센터에 있는 로켓이 바다에 큰 엔진이 없는 배를 띄워놓고 거기 앉아야 되거든? 근데 배가 있으면 슉! 바닷물을 푹 넣어. 그런 실패는 있었는데, 야, 생각해봐.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갖고 진짜 배, 우주에서 볼 때는 엄청 작을 거 아니야. 거기 옆에라도 앉았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지. 몇천억 날라갔어. 근데 그건 뭐 예비를 계속 만드니까. 좋은 실험. 그래갖고 그 생각. 그 다음에 전기차 갖고 자율주행한다는 거. 꿈의 기술 아니니? 응? 환상의 기술이지. 전기차로 자율주행을 해요?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가능하잖아. 테슬라가 전기차를 타고 다녀. 선생님 조카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고속도로에서 진짜 죽입니다. 운전대 놓고 막 노는데 차가 잘 가. 전기차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번호판이 파란색인 거예요. 그렇지. 번호판 파란색이. 응? 소리가 약간 나는데 거의 엔진 소리가 안 나왔지. 근데 그걸 오랫동안 타고 다니다 보면 그것도 소리 난다고 하더라. 참 재밌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체린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어. 들어봤는데. 뉴럴링크는 사람의 두뇌와 기계장치를 연결하고 또 사람의 머리에 두뇌 칩을 심고 그래서 기계, 컴퓨터, 몸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회사야. 그 회사의 선생님 제자 다닌다. 아, 들었어요. 머스카드 스카우트. 인천 가고 13기 선배인데 지금 30회가 다니니까 인천 가고 13기 선배인데 그 친구가 이제 30 후반대. 30 중반 정도 됐겠다. 이 친구는 결혼 안 했어. 이 친구는 카이스트를 갔어. 인천 가고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다녔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하버드로 갔더라고.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 의공학 전공이 있거든. 의공학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는 뉴럴링크에 머스크가 스카우트 해갖고 들어가 있지. 그 사람은 공부 언제부터 했어? 그 친구는 항상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 언제부터? 선생님이 과학고 들어갈 때 가르쳤거든. 과학고 들어갈 때 가르치는데 과학고 다니는 내내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 선생님 수제자. 수제자는 따로 있어. 그럼 센터 그 정도? 선생님 수제자는 구글 다니고 있어. 아, 그것도 들었던 것 같아. 수제자가 뭐예요? 선생님, 으뜸 제자. 가르친 아이 중에 가장 선생님이 신뢰하는 제자. 왜 카이스트가 아니에요? 어? 왜 수제자가 그 친구는 수제자는 아니고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애제자야. 애 먹이는 제자. 정글 까매네. 똑같은 얘긴 하네. 애제자인데 애 먹이는 제자야. 근데 그 애제자 말고 조금 전에 얘기한 뉴럴링크 간 그 선배 말고 걔 1년 선배가 있어. 그 친구는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초부터 가르쳤거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가르쳤구나.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잠깐 들어갔다 나가고 미국으로 원래 유학 같이 그래갖고 UC 버클리라는 학교로 들어간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수학 물리학을 전공해갖고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세계적인 논문을 써놓은 제자가 있어. 그 친구는 지금 우리나라 출신 과학자 중에 노벨상 영순이야. 노벨 과학상을 받으면 그 친구가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와,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왜 다 센 제자예요? 선생님이 그때는 훌륭했기 때문이겠지. 센터 그 정도 센터 그러면은 하버드 가서 박사학위를 딸 정도의 그런 뛰어난 물리 실력.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는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었거든. 유학 오라는 학교도 있었어. 만약에 그 학교 갔으면은 그 지도 교수님이 엄청 유명한 분이야,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그분이 이제 원래 전공이 고체 물리학이라는 걸 하셨는데, 고체 물리학이라는 걸 하셨는데, 선생님 이제 고체 물리학 전공이거든. 근데 이거를 하시는데 전자기학이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쓴 전자기학 책이 어마무시하게 유명해. 베스트셀러는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전자기체 중에 하나야. 그게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는 아니고. 소설책이겠죠. 아마 그 교수한테 공부했으면은 지금 국내 들어가고 교수하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서 그냥 계속 살았을 것 같아, 미국에서. 진짜 훌륭한 교수님이었거든. 요즘 몇 달 전에 선생님 이제 옛날에 가르쳐준 교수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 가갖고 이제 친한 교수님하고 이제 술을 한참 먹어서 같이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친했던 교수님이라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하셨는데 그 퇴직하시기 전에도 만나 뵙고 같이 술 먹으러 가고 막 이랬거든. 선생님 쉬는 날 가서 만나 뵙고 했는데 이 교수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자랑질했지. 선생님 제 제자 중에 이런 아이 있습니다. 유스기사를 보여드렸지. 그랬더니 어떤 제자요? 어? 아까 그 노벨상 영순이.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씀, 오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자랑질했어. 교수님은 이런 제자 없으시죠? 근데 그분이 선생님이 물리 공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야. 그 전까지 했던 물리 공부는 물리 공부가 아니었더라고. 그 교수님하고 하기 전까지의 물리는 물리 공부한 게 아니었어. 그 분이 대학원 때 물리의 참맛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 아, 이게 물리다. 그 전까지는 진짜 물리 공부도 억지로 했거든. 억지로 했다는 건 아니야, 솔직히. 선생님이 하고자 해갖고 하긴 되게 열심히 했는데 방향을 못 잡고 공부한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물리는 이런 거야 라는 걸 아주 컴팩트하고 엄청나게 임프레시브하게 강렬한 인상을 주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물리는 관심이야. 선생님이 오늘 또 처음 시작한 게 있어. 챗GPT. 저 그게 과학 토론대 주제였어요. 챗GPT를 했는데 아직은 이제 사용법을 정확히 모르니까 오늘 걔 어이없는 일을 몇 번 겪었지. 한번 쳐봤어. 물리를 잘하는 법, 방법. 그거 갖고. 카톡은 아니고 컴퓨터 채팅창이 하나 떠. 거기다가 질문을 넣으면은 얘가 정리해갖고 답을 해줘. 그래갖고 한번 쳐봤어. 물리 공부 잘하는 법. 아, 물리학이란? 그랬더니 쭉쭉쭉.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서 뭐. 그 다음에 물리 공부를 하는 법. 나중에 한번 그거는 보여줄게. 되게 재밌어. 그래갖고 뭐 그냥 어플은 아니, 어플은 다 가짜고 컴퓨터로만 가능하대. 그래갖고 아 컴퓨터로 가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성인만 가입되고 뭐 이러나 봐. 그래갖고 아빠나 엄마의 아이디 갖고 그냥 오픈AI라는 곳에 가갖고 거기서 가입만 하면은 컴퓨터에서 어플 같은 건 아니고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줘. 내 컴퓨터에 사이즈 잡아먹지 않고 거기에 연결 시켜줘. 구글의 구글 프로그램이지 챗GPT가 구글하고 연동이 되거든. 그래갖고 그냥 바로 가입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그걸로 물어봤는데 빡치는 게 뭐였는지 알아? 선생님이 요즘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있어. 학원 뒤쪽에 선생님들 나가서 담배 피는 곳에 비둘기 새끼들이 자꾸 출연하고 똥을 쌓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비둘기 퇴치법. 그래갖고 요즘 챗GPT가 영문, 한글, 일본어까지 가능하거든.
어, 한글이 우선순위야. 그래. 왜? 한글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급 언어야. 왜요? 모든 나라의 발음을 다 표현할 수 있어, 한글로. 아, 그럼 중국어 성격 못한다. 우리말로 표현하잖아. 한글로 적어줄 수 있잖아, 그 말을. 니하오? 니하오. 이런 식으로. 어? 선생님한테 욕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로 우리나라 말 표현 못해요? 어? 영어로 우리나라 말 표현 못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말 표현 못하는 거 영어? 말 아, 하나 있지. 푸푸 어? 예를 들어서 파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우리가 영어로 표현 못해 수능이 우리말? 어... 이거 발음 의 어? EUI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 읽으면 오이 이럴 건데. 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쓰긴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하면 오이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발음이 없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최씨 최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이거 초이라고 읽어. 선생님 아는 교수님이 최신데 그분은 이렇게 써. 가장 비슷하대. 그래갖고 이런 말들이 표현 못해. 어? 독일어에는 이 발음이 있어. 이거 있어. 그 다음에 러시아에는 의 발음이 있어. 나라마다 있고 없는 발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자가 있지.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일본인은 사용자들이 많아갖고 세 가지 언어를 넣어줬대.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조만간에 한 20, 30년 후에는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공용어로 쓸 것 같아. BTS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쪽이. 아, 인도네시아는 정확히 아니고 거기 티모르인가 동티모르인가 서티모르인가 그쪽인데 그 찌아찌아 쪽이라는 사람들이 말은 있는데 언어가 없어갖고 그 나라의 왕자가 한국에 왔다가 한글에 반해가지고 어 이거면 우리 말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문자를 가져갔어. 그러면은요 거기서 말로 치팔로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쓰는 거는 한국어로 치팔로 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 걔네 말 가면은 언어 자체는 다르지만 걔네 말을 다 읽고 쓸 수는 있어. 발음은 이제 써서 안녕. 어 나도 반가워. 그게 우리 문화의 위대함이지. 응?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도 그 나라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언어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응? 어? 자, 실제 세종대왕님보다 세종대왕님보다 더 앞서서 한글이 있었어. 언어라는 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거든. 어? 그 이전부터 한글이 있었는데 이 한글이 그 전까지는 우리 고대사를 막 연구하는 분들은 아는데. 우리 고대 문자가 가림토 문자라는 문자가 있거든. 그게 발전해서 한글화 됐어. 근데 훈민정음 언어에 보면은 그런 거 있거든. 어? 나란 말씀이 든 것과 달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뭐 이런 말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백성들이 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노라라고 했는데 보는 관점은 그 창제가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지방마다 이 문자 자체들이 통일이 안 돼 있어서 그 문자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글자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길 수는 없잖아. 원형이 있었는데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나란 말씀이 딩국이라고 써 있을 거야. 응? 딩국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중국 애들이 중국이란 나라 말을 쓴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구한말 때부터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구한말 이후에 구한말이면 1900년대 초반 이후에 고종임금 뒤쪽에 왜? 중화민국이라고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나라 국호를 정했는데 그게 중화민국이야. 중화민국의 줄임말이 중국이란 말이야. 응? 지금 중국 애들은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어. 중공. 중국이 뭐야? 중화인민 중화. 중화인민공화국 해갖고 중공이라고 불렀는데 중 타이완이 중국이라고 했었거든 원래. 근데 중국이라는 말이 중화민국을 줄여서 쓴 말이야. 야, 조선 초기에 1400년대 때 1400년에 중국이란 말이 어디 있어? 대국, 청, 뭐 이런 식으로 한 뭐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청 이전이지. 이 나라 명나라 명의 말과 달라서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중국이라고 쓴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나라의 말이 나라의 중심인 서울 말과 달라서 이거를 통일하여 한글을 반포하노라라고 보는 표현이 더 훌륭한 표현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민족이 그렇다고 해. 뭐 들리는 소리에는 우리나라 민족이 기원전 2333년에 처음 생겼지. 고조선이 그지? 당군 이야기에서 그것도 우리 뭐 전설처럼 뭐 곰이 마늘 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 알은 박혀꺼 새고. 근데 주몽도 알이지. 근데 동양에 알 문화가 많아. 알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동양 쪽에. 근데 그건 알 문화고 우리 민족 뭐 처음에 곰이 마늘 먹어서. 가끔 지나다 보면 그거 있는데 마늘 먹은 돼지 삼겹살. 사람 잡아먹은 거야. 그게 토테미즘이라는 문화지. 토테미즘은 자연에 사는 사람들이 원시세계 옛날 아주 옛날 사람들이 자연에 센 동물을 숭배하는 거야. 그 동물을 숭배하고 그거를 종교처럼 따르는 부족들이 있었지. 그걸 토테미즘이라는데 우리 민족이 과거에 곰을 토테미즘으로 삼았다라고 봐야 될 거야.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의인화시켜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우리는 있었다라고 하고 심하게 나가면 조선 상고사 요즘 뭐 가르치지도 않는데 조선 상고사 편을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이상이었다고 해. 그럼 중국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길다고 하지. 이런 얘기도 있던데 중국에 피라미드 있다는 거 아니? 중국에 피라미드가 있대. 대표적인 피라미드 하나가 있긴 해. 광개토 대왕릉이 피라미드 형태로 생겼다라고 해. 근데 그 이전부터 있던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 연구도 안 해. 이게 뭐야 하고 가서 연대를 확인해 봤는데 기원전 5000년 이전 거래. 그러면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얘기야. 이집트는 언제 했대요? 그 클레오파트라 그때거든요. 기원전 4000년 이후에 이집트가 생겼거든. 이게 뭐야? 이집트가 근데 이거를 다 쪼개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아예 그냥 여기 길림성이 쪼개 있는 것도 아니야. 중국의 내륙 쪽에 있는데 이거를 쪼개보니까 한쪽의 문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우리 조상의 문화들이 있대. 그래서 얘네들이 그거를 정식적으로 지네 거를 만들기 위해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는 거야. 동북공정이 뭐야? 고구려고 고조선이고 발해고 다 지네 거다. 역사를 뺏어가는 놈들이야. 하기사 그 새끼들은 응? 코로나하고 뭐니 미세먼지 빼고 다 지낼 거잖아. 응?
그지? 한국 김치, 손흥민, 방탄. 야, 손흥민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어. 알아요. 왜 중국 사람이라고 그런지 알아? 손흥민? 손오공의 후손이래. 아, 들었어, 들었어. 김치도 지네 거래지. 진짜 그랬어. 한복도 지네 거래지.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래던데 뭐. 성김이 이유가 손오공이래. 조상이 손오공이래. 자, 개똥 같은 새끼들. 자, 끝내야 돼. 끝내. 자, 이쪽에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면 이쪽에 뭐가 와? 플러스 들이 오고 이쪽에 마이너스 들이 오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까 현우가 얘기한 것처럼 벌어져. 그러면 전하를 띠는 물체만 갖다 놓으면 얘는 무조건 벌어진다는 뜻이 되겠지.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역사를 너네들이 진짜 관심 갖고 많이 봐야 돼. 아, 재밌어. 자꾸 보다 보면 재밌는데 그 역사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나라가 좋게 발전하지.